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클리오에서 새롭게 출시된 프로 아이 팔레트 리뷰한 거 혹시 보셨나요? 요즘에 클리오가 엄청나게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가볍고 깨끗한 맑은 광채와 높은 밀착력, 그리고 다양한 컬러로 돌아온 광채 쿠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의 광채 쿠션 대표 클리오의 광채 쿠션 리뉴얼 버전인데요. 제가 기존 킬커버 광채 쿠션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제 피부 타입이나 피부 컨디션에 잘 맞지 않아서 솔직히 너무 아쉬웠고, 실제로 그 제품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광채 쿠션은 진짜 제 마음에 완전 쏙 들게 리뉴얼 됐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클리오의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이에요. 먼저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의 리뉴얼 포인트를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요즘 출시되고 있는 클리오 쿠션들에 모두 적용이 된 건데, 총 6가지 컬러로 기존에서 3가지 컬러가 추가되어 내 피부에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컬러는 11호에서 15호 정도 사이인 1.5호, 22호 정도인 2.5호, 그리고 23호에서 24호 사이인 3.5호 3가지입니다. 저는 평소에 17호에서 21호 정도 사용하는데, 2호 란제리 컬러가 항상 저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게 진짜 내 피부처럼 딱 맞았고, 새롭게 출시된 1.5호는 조금 더 화사하게 사용을 하기 좋더라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기존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 납작하게 리뉴얼 됐고, 퍼프가 진짜 독특하게 변경됐어요. 칼집 모양의 니들 타공 퍼프가 내용물을 좀 더 얇고 가볍게 바를 수 있게 도와주는데, 재질 자체는 그냥 부드러운 벨벳 타입의 살짝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크게 말랑말랑하거나 크게 퐁신하거나 하지는 않은 무난한 재질이었어요. 가장 많이 바뀐 건 바로 제형인데요. 제형은 조금 더 얇고 묽어졌는데 손으로 발라보면 살짝 시원한 물기가 느껴지는 정도예요. 기존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께감 있게 발려서 커버력은 높지만 양 조절이 꽤 많이 필요하고, 덧바를수록 살짝 뭉치고 텁텁해지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리뉴얼 버전은 유분감을 확 줄이고 수분감을 높여서 여러 번 덧발라도 맑은 광감만 더해지는 맑은 광채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얼굴에도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퍼프에 딱 찍었을 때 물기가 서려있는 게 보이죠? 기존 제품이랑 비교하면 커버력은 살짝 낮아졌지만 오히려 밀착력이나 지속력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서 묻어남이 덜한 편안한 피니쉬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이제 완벽하게 커버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광채를 씌우는 느낌이 있었다면, 리뉴얼 버전은 피부 자체가 물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광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은 건조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이제 들뜸이나 특히 저는 속당김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광채 쿠션은 수분감이 진짜 많아져서 오히려 더 들뜨지 않고 더 촉촉하고 가볍게 마무리가 돼요. 제 주변 친구들도 기존 버전은 이제 수부지인 친구들, 지성 피부인 친구들이 훨씬 더 좋아했는데, 그렇게 기존 광채 쿠션은 수부지나 지성 피부에게 조금 더 잘 맞았다면 리뉴얼 버전은 오히려 완전 건조한 피부에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또 높은 커버력에 이런 완벽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존 버전이 조금 더 취향에 잘 맞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다들 가벼운 거 그리고 편안한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은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마스크 묻어남도 기존보다 훨씬 적어졌고, 한 번에 확 많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때 이렇게 피부가 살짝 쓸리면서 묻어나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가볍고 깔끔하게 밀착된 맑은 광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서야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진짜 광채 쿠션이 된 것 같아요. 저처럼 기존 광채 쿠션의 텁텁함이나 너무 완벽한 커버력, 그리고 들뜸, 속당김 같은 부분이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리뉴얼된 이거 광채 쿠션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서 진심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클리오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 리뉴얼 버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